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11절로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될 수 있나?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얻을 수 있나? 하려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한다 그래서 영광을 받냐? 하나님 그 자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7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그분이 어떻게 영광이신가를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은 그 자신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되신 분이다라는 것.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스스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렇게 할 때, 그러면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다 지으신 것이 그 말씀으로 지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하면서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빛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이 빛이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생명이 뭔가 보니까 히브리서 7장 그 16절의 말씀처럼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영광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거기서도 또 영광이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떤 분이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냈는데 그분이 영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자체가 독생자 스스로 사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신 계시하신 보여주신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이신데 예수님도 영광이시다. 하나님만이 영광이시 아니라 예수님도 영광이신데 왜 예수님도 영광이냐면 바로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쫓아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운 가운데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 어두울 때 빛을 비치는데 깨닫지 못합니까? 빛이 온 거 금방 알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냐 하니까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의 영광을 바꿔버렸다 그랬어요.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그 형상을 입고 창조되었는데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면서 죄인이 되어지면서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 되어진 거예요. 영적인 소경은 이 땅에서도 소경은 빛을 아무리 불을 붙이든 뭘 하든 그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이 그 정말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이 땅에 왔어도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그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그들이 무엇을 사랑해서요? 어둠 가운데서 그 어둠을 사랑해서 금수와 버리지 맡은 세상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흑암과 공급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말씀을 멸시했다라는 말씀이 우리 시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멸시하고 등한히하고 그것을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눈이 멀은 겁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어떤 우상에게도 주지 아니하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기업을 갖게 하시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영광이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어떻게 나타냈어요? 오셨을 때는 정말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랬어. 사무엘에게 나는 외모를 보는 것이라 중심을 본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우리는 외적인 것이 좋으면 외적인 것이 초라하면 무시해요. 왜? 우리는 육으로 판단하는 육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보시는데 어떤 걸 보시느냐? 그 안에 무궁한 하나님의 생명 능력이 있느냐? 그 빛이 있느냐? 빛의 자녀인가? 그걸 보십니다. 초라하게, 왜소하게, 보잘것없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 안에는 그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이신 것을 말씀이 육신되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그에게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영광을 이 땅에서 나타날 때 당신이 바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요 빛이라는 걸 나타낸 곳이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시고 예수님의 영광이 있는데 또 어디에 그 영광이 있냐면 바로 십자가 안에 그 영광이 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마귀는 자기의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 내가 승리했어. 이제 죽였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 하지만 그 무궁한 생명은 죽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부활하심으로써 그 무궁한 생명이 나타났을 때 거기서 무엇이 나타났어요?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 생명의 능력이 무엇이고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처럼 오셨지만 십자가에서 조롱받고 정말 핍박받고 털 깎는 정말 어린 양처럼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부활하심으로써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영광이 찬송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영광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우리에게서도 그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의 찬송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얼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얼만큼 그 영광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영광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을 얼마만큼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이름이 녹슬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의 기업에 찬송이 되게 하셔서 오신 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우리를 몸값을 드릴까 해서 나름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사순절은 내가 정말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기도하리라. 몸이 아파도 그 일을 하겠다고 자기를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키는 분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결단으로 하시는 그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 행위로 잘 보이고자 하다.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를 못 박기 위해서. 왜? 그 못 박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초라하게 주인처럼 오셔서 고난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받으심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려 나갈 때 나가자마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도 영광을 받았다. 지금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유다가 나가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 드디어 시작됐으니까. 드디어 십자가를 못 박는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고난을 받으면서 내가 환난 속에 있으면서 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서 고난 받나요? 아이고 왜 이 고난을 나한테 허락하신 거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은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바로 구원주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 속에서 우리가 나는 죽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서 나는 나올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 주님은 바로 나의 구원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내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신 것, 그것만 붙잡고 믿음으로 구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영광을 보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해가고 싶어서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그 고난은 바로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내 육적인 생각과 내 방법을 못 받고 하나님의 능력, 그 무한 생명의 능력으로 내게서 나타나시게 해서 내 안에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신다면 그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날 때 무엇을 하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면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이 뭐예요? 주여 통축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떻게? 그분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후사가 되어지는 그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누리며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광의 기업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채워져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채워지려니까 그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뭐예요? 말씀 안에 그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그 빛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라.
뭐라 뭐라 말합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 그게 또 해.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와야지만 우리가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그 말씀이 와야지만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를 하여금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바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그 생명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8절까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럴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에 내가 지배를 받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질 때 나는 예수 안에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고 영광이 찬송이 우리에게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예수 이름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물리치시고 더럽고 악한 것들이 나를 아무리 속일지라도 나를 아무리 우격싸움을 싸고 아무리 어려움을 주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사순절에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지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나는 죽고 그분만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 말씀으로 채우고 또 말씀으로 이기고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서 역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어디에 두어져요? 히브리서 8장 10절 생각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서 그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어디 다른 곳에는 또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또 이렇게 바꿔서 한 데 있어요. 어쨌든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서 그 영광이 되어지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맛보고 기업이 될 수 있냐. 그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아구까지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져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것마다 명령하는 것마다 악한 것들은 떠나가고 명령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역사 내 앞에 가로막힌 문제들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너 열릴지어다 했을 때 홍해가 열려졌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들이 열려지고 내 심령이 답답했던 것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물러지는 역사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애굽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나타났습니다. 그걸 보고 미리암이 춤추며 속어치며 감사했습니다. 우리 그런 영광 맛보신 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미리암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영광의 기업을 얻을 때까지 끊임없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 길을 가셔야 된다. 중도 포기가 아니라 끝까지 말씀만 의지하고 그 영광이 찬송을 매일매일 부르면서 승리하면서 간 자가 여호수아가 아닙니까? 아멘. 왜 내 입에서 불평하고 왜 만족이 없고 왜 기운이 없어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말 예수 생명으로 여러분 심령에서 채우시고 이 고난을 내가 왜 이 고난 주간을 보내야 되고 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느냐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서 그 영광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죽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광이세요. 예수님도 영광이신데 그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영광을 이 땅에서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 영광이 있어요. 이제 그 영광이 우리 안에서 주어지도록 그 영광을 줬는데 어떻게 줬어요? 십자가가 우리 안에 세워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순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 때 새롭게 일어나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